그 가정은 하기는 어렵지만 내가 한국에 미국서 공부하고 거기서 조수생활하다가 한국에 90년에 돌아와서 보니까 한국 사회가 정말 기울어져 있더라. 특히 이제 내가 공부한 경영학, 경제학, 금융 이런 구조, 기업 이런 구조에서 보니까 이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정의롭지 못한 구조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지? 그리고 어떻게 이게 당연화돼 있지? 그래서 이제 94년에 참여연대란 단체를 만들었고 96년부터 소위 말해서 재벌을 상대로 소유주운동이란 걸 했는데 그걸 그대로 연장한다면 지금의 젊은 세대라면 나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기득권 구조에 대해서 항의하고 저항하고 그걸 바꾸라고 목소리 내는 일을 했을 것 같아요. 그것이 어떤 방식이 되었든 간에. 어쨌든 이 재벌의 문제를 제기한 90년대 후반에 뭐 주변에서 박수치고 다 잘한다고 그런 건 절대 아니거든요. 친구, 재벌들하고 맨날 소송하고 싸우고 그러니까 친구 다 떨어지고 뭐 친척들도 싫어하고 세상 살기 불편했죠. 그러나 세상이 잘못됐다고 느끼는 분노하는 사람일수록 더 노력을 해야 돼요. 그 노력이란 건 뭐냐면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왜 우리가 분노할 수밖에 없는가는 이 구조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고 논의하고 그것을 아주 냉정하게 바라보는 그런 노력은 좀 필요하죠. 예. 똑같아요. 강연 제목이랑. 왜 분노하지 않는가? 왜냐하면 분노한다면 지금의 이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현상에 분노한다면 분명히 청년들이 행동해서 세상을 바꾸는 어떤 단초를 만들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조짐도 일부 보여요.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일부에서는 아니 무슨 꼰대 같은 소리 하고 앉았냐 하지만 또 일부의 젊은이들은 아, 뭔가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